둘, 셋, 비리뷰! 안녕! 우리는 비리의 문수와 치키라고 해! 안녕! 안녕! 지금부터 우리의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려고 해! 해! 같이 가보자! 가보자고! 기억나지? 너무 기억나지? 너 생일 다음 날이잖아. 그니까! 내 생일 다음 날에 공개했어! 맞아! 보라색 배경에 다 이렇게 포즈 잡고 있고 우리 첫 단체 근무가 공개되는 날이었는데 맞아 진짜 처음이다 빌리를 딱 처음 보여준 영상이잖아 그치? 단체로 마스크를 쓰면서 안무를 찍었거든 맞아 이게 너무 멋있었어 맞아. 솔직히 이게 빌리다 이건 이런 그러니까 느낌? 나는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느꼈지 나는 락도 너무 좋았고 긴가민가요도 여태까지 없었던 컨셉인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도 뭔가 하나를 꼽자면은 나는 링마벨 할 때가 아 그치 제일 재밌어 어. 무대에서 빌리가 가장 신난다고 해야 되나? 있어? 어 있지 뭔데 뭔데? 어 나도 그냥 다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긴가민가요. 아, 그치. 많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우리한테 엄청 뭔가 큰 노래잖아요. 아, 그치, 그치. 어떤 의미로도 다 그냥 좋아. 노래도 그렇고 멤버 퍼포먼스도 그렇고 스타일링도 그렇고 아, 그치, 그치. 그래서 나는 긴가민가요 활동일 때 너무 행복했어. 이번 앨범! 이거를 빌리가? 어. 근데 이거는 신기해.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 없어. 하다가도 맞아. 톡톡톡. 핫. 16샷스 안무 영상이 있는데 다른 멤버들이 딱 봤을 때 연습 때도 되게 멋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줬었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도 계속 보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맞아. 나는 호랑이. 진짜 솔직히 멋있어. 아 솔직히 멋있어. 그렇지 않아? 멋있지. 어 안무, 맞아. 라인, 선 이거를 그냥 다 소화할 수 있었던 퍼포먼스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맞아. 호랑이를 선택했습니다. 호랑이 되게 욕심내서 많이 찍었어요. 맞아. 뭔가 딱 한 번만 여기 이 컷 들어야 되는데. 어. 네. 그래서 더 잘 나왔던 것 같아. 현아 선배님이랑 무대를 하고 싶고 다른 예능에서 함께 I'm Not를 같이 춘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았거든. 그때는 너무 떨렸으니까 다음에는 완전 멋있는 모습으로 함께 무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 들었지. 나는 아이들 선배님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뭔가 함께 하게 된다면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퍼즈! 일본 화이팅이니까 약간 키치해야 돼. 어, 키치해야지. 알지? 나 이렇게 턱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퍼즈 있는데 이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맞아. 이거 한번 보고 갑자기 저쪽을 딱 봐야 돼. 맞아. 이렇게 보고 이쪽을 보고 다시 봐야 돼. 치키 사진 찍을 때 치키의 각도가 있어서 꼭 그 맞춰줘야 되거든. 너무 기억나지? 나는 딱히 막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닌데 어 맞아 진짜 긴장 탑3 안에 꼽은 날이었던 것 같아 맞아 우리 달라치가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날이기도 했고 우리 멤버 중에서 수연이랑 이제 션이가 이제 직접 또 응원도 와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잖아 어 그렇네! 내 수연이 내 친구! 션이 내 친구! 맞아 이제 응원도 와줘가지고 너무 든든했어 아! 못 갈 줄 알까? 하나, 둘, 셋! 하루나! 루나는 귀여울 수 있다 이런 느낌이야 진짜 귀엽다 이렇게 루나 귀엽네 이런 느낌이야 루나는 귀여운 걸 알까? 알아도 될 것 같아 알았으면 될 것 같아 내가? 근데 우리가 글씨체? 글씨체 어, 글씨체 글씨가 다르긴 해 맞아 내 글씨가 이쁘고 편지를 쓰게 됐네 아니요 저 지금 좀 심플하게 적었을게요 이 치마 이 치? 치? 티
빌리브 항상 고마워요. 천천히 오랫동안 발 맞춰서 걸어가요. 힐랑의 아군바팬. 사랑하는 밀리브, 밀리브가 있어서 밀리는 빛날 수 있어. 잊지 마, 사랑해.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인스타그램을 한번 봤는데 어때? 재밌었어? 나 너무 재밌었지. 아니, 우리 역사가 다 담겨있었지. 맞아.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음에 그러면 또 만나자. 또 만나. 안녕. 안녕. 빠이. 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